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토리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팀의 가을 야구 진출이 걸린 아주 중요한 경기인 뉴욕 양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호투를 펼치며 팀의 5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전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 선수는 6이닝 3피안타, 6탈3진 무실점, 퀄리티 스타트로 완벽한 투구를 펼쳤습니다. 볼넷은 단 하나도 내주지 않았고 투구수는 단 80개에 불과했습니다. 1회부터 세미엔과 불계주의 백투백 홈런이 터지며 여유있는 득점 지원을 받나 싶었지만 류현진 선수가 마운드에 서 있는 6회까지 팀의 득점 지원은 이 2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류현진 선수는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완벽투로 승리 투수 요건을 지켜냈고 류현진 선수가 교체된 후 토론토 타선은 불을 뿜으며 8-0 대승을 거뒀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평균 자책점은 3.77로 떨어지며 시즌 13승째를 따냈습니다. 또한 류현진 선수는 양키스전 4경기에서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1.88로 양키스 킬러로서의 명성도 이어갔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시즌 평균 구속은 직구 144.8km, 커터 138km인데 오늘 경기 직구 평균 구속 147.7km, 커터 142.6km로 빠른 구속을 선보였습니다. 거기에 완벽한 제구력까지 더해지며 양키스 타자들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와일드카드 1위를 달리고 있는 뉴욕 양키스와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며 토론토는 가을 야구 진출에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 류현진 선수의 활약에 대한 토론토 현지 팬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져라 뉴욕 양키스. 우리는 상승세를 타고 있고 양키스는 하락세에 필승조까지 못 나오니 지금이 양키스와 맞붙을 최고의 타이밍이야. 이번 시리즈를 가져온다면 와일드카드에 더 가까워질 거야. 류현진, 제발 오늘 경기에서 너의 최고의 폼을 보여줘. 류현진은 2점대 투수가 될 수도 있고 4점대 투수가 될 수도 있어. 둘 다 나쁘지 않아. 류현진은 오늘 3진 10개를 잡으며 양키스를 압도할 거야. 양키스를 수입하고 와일드카드 자리를 차지하자. 지명타자로 커크를 써야 돼. 우린 커크가 있을 때 잘해. 4경기 중 3개만 이겨도 정말 좋을 거야. 류현진과 젠슨의 조합이 양키스에 대한 두려움을 부셔주면 좋겠어. 류현진의 인생 파트너 젠슨과 함께라면 무조건 승리야. 오늘 경기 정말 기대돼. 류현진이 잘해주면 좋겠어. 보이트는 류현진 상대로 홈런 포함 6타수 3안타인데 양키스는 오늘 보이트를 안 쓰네. 오늘 류현진이 살아나서 완봉을 하기 좋은 타이밍이야. 오늘 제발 꼭 이겨줘. 내 정신건강을 위해 오늘 승리가 꼭 필요해. 제발. 오늘은 류현진이 제대로 보여줘야만 하는 경기야. 이번 시리즈 정말 설레고 긴장돼. 류현진이 잘해주면 정말 클 거야. 우리가 초반부터 앞서 나간다. 시미엔과 재계약을 해야 돼. 이게 스트라이크라고? 심판 장님인 듯. 류현진에게도 똑같은 코스를 잡아줘야 할 거야. 불계주가 심판을 엿먹였어. 좋았어. 고마워 심판. 볼넷 출루를 막아줘서 고마워 심판. 볼넷보단 이게 낫지. 홈런 고맙다 심판. 오늘 공이 잘 나가. 류현진이 홈런을 안 맞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양키스도 이렇게 홈런을 쉽게 칠 수 있거든. 불계주에게 타격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고마워 심판. 류현진 화이팅. 5이닝만 잘 던져줘. 9이닝 아니고? 류현진이 이닝을 빠르게 무실점으로 막아주면 완벽할 거야. 안 돼. 류현진 왜 면도했어? 다시 태어났어. 역시 류현진다운 경기력이야. 꺼져 양키스. 새로운 달, 새로운 류현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류현진 날카로워 보이네. 류현진 여태까진 좋아 보여. 저 체인지업은 셰프의 키스였어. 류현진 초반부터 에너지가 좋네. 류현진 젠슨 배터리가 오늘 완전히 충전되었길 바래. 지금까진 날카로워 보여. 직구 제구가 좋아. 이어가자 류현진. 류현진이 각성하면 마치 마법 같아. 류현진이 존 구석으로 제구하고 있어. 조심해 양키스. 류현진의 아름다운 이닝이었어. 류현진 오늘 정말 안정적이야. 보의 송구는 여전히 불안하네. 방금 류현진 구속이 94마일이 찍혔어. 깔끔하게 면도한 류현진이 좋아. 계속 스트라이크 좋아. 류현진이 해냈어. 류현진이 이렇게만 해준다면 2점 리드도 충분해. 요즘 보 유격수 수비 잘하네. 류현진 미쳤다. 위기에서 잘 빠져나왔어. 류현진이 침착하게 위기에서 빠져나왔어. 류현진은 여전히 좋은 투수야. 또다시 류현진의 아름다운 이닝이야. 효율적인 류현진. 류현진이 엄청난 호투를 하고 있어. 7회가 끝났을 때도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3이닝 동안 32구밖에 안 던졌어. 류현진 96구로 완투할 수 있겠어. 아직도 투구수 40개밖에 안 돼. 엄청나. 타선이 불안해. 양키스 상대로 2점의 리드는 충분하지 않아.
류현진이 양키스 중심 타선을 삼진으로 잡아냈어. 보기 좋아. 류현진 오늘 구석으로 제구 정말 잘해. 호 오늘 수비 잘하네. 볼넷 주지마. 알겠어 류현진. 3볼 노 스트라이크에서 삼진이라니. 류현진은 진짜야. 현진 윌. 치기 힘든 공이었어. 류현진 자신감이 있어. 세상에 류현진. 좋았어 류현진. 류현진은 완전 괴물이야. 류현진 오늘 개미쳤어. 환상적인 공이야 류현진. 스탠튼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타자인데 류현진이 3볼 노스트라이크에서 좋은 투구를 했어. 오늘 류현진 정말 엄청나. 류현진과 젠슨의 호흡은 엄청나. 류현진은 맥과이어랑 나오면 이렇지 않아. 오늘 류현진 올해 최고의 경기인 것 같아. 류현진이 7-8회까지 이어가면 좋겠어. 맥과이어는 다시는 못 나올 거야. 이제 점수 좀 내자. 류현진이 잘해서 기쁘지만 앞으로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류현진은 못 보게 될 거라서 슬퍼. 오늘 보 수비가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류현진이 회복할 시간을 주기 위해 타자들이 공을 오래 봐야 돼. 류현진이 이전처럼 6회에 얻어맞을까봐 불안해. 이게 우리가 필요했던 거야. 류현진 넌 너무 잘해. 엄청난 병살이야. 1루수 불개주가 오늘 악송구를 최소 3개나 잡아냈어. 엄청난 커브야. 너무 좋아. 방금 공 미쳤다. 류현진이 체인지업을 원하는 곳으로 던지고 있어. 지금까지 엄청난 경기력이야. 류현진에게 득점 지원 좀 해줘. 류현진이 갈로를 당황시켰어. 엄청난 공이야. 류현진 오늘 제대로네. 류현진 방금 공 개쩔었다. 아름다운 커브야. 류현진이 양키스를 요리하고 있어. 난 타자를 움찔하게 하는 커브가 정말 좋아. 커쇼의 커브 같았어. 코리안 몬스터. 오늘 류현진이 갈로를 발라버렸네. 류현진 방금 커브 진짜 미쳤네. 류현진 괴물 모드. 왜 류현진을 89에서 내린 건지 이해가 안 돼. 류현진은 지난 경기 5.2이닝 동안 노히트를 하다가 4개를 맞고 3점을 줬어. 그것도 볼티모어를 상대로. 사람들이 류현진을 괜히 코리안 몬스터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스프링어도 놔두면서 류현진은 왜 89에서 내리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류현진에게 필요하던 거야. 류현진 오늘 엄청난 경기를 해냈어. 난 괴물이 웃는 게 보기 좋아. 류현진은 명작이야. 괴물이 돌아왔다. 류현진을 너무 일찍 교체시켰어. 류현진을 보러 가는 길. 에이스. 류현진 선수는 오늘 평소에 던지지 않던 슬라이더를 던졌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팔에 뭉침 현상을 느꼈고 그래서 89만 던지고 교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등판을 거르거나 병원에 가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토론토의 가을 야구 진출은 힘들어 보였는데 역시 야구는 모르네요. 정말 중요했던 시리즈의 1차전을 류현진 선수가 잡아줘서 정말 기쁩니다. 남은 시리즈도 힘내서 토론토가 와일드카드 진출권을 따내면 좋겠습니다. 류현진 선수도 오늘 같은 모습만 보여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